반갑습니다,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부산 국제 만화축제에서 벌어지는 코스프레 챌린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유치님들은 같이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코스프레는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여 즐기는 일입니다. 연관인은 부채도사로 하여서 즐겼습니다. 일단 부채도사의 옷을 만들기 위하여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연관인은 태극기를 정말 정확하게 잘 그립니다. 곤곤감리의 사괘를 틀리지 않게 잘 그려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서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공모전은 그 방구석에 옆에 좀 챌린지라고 붙여봐. 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라고 하였고, 장소도 꼭방 안으로 한정되는 공모전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으로 열심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관이가 옷을 위하여 그렸고, 수염을 그려서 붙였습니다. 부채도사에 끈을 하기 위해서 끈을 묶었습니다. 옷도 잘 했습니다. 부채를 잘 들었어요. 부채는 전시회 때 동영화가 분께서 일부러 명관이를 위해서 주셨던 소중한 부채인데 잘 쓰지 않다가 여기서 사용했어요.